안녕하세요. 이제 문혜님입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살짝만 키우는 걸로 합시다. 조금만 더 키우는 걸로 할게요. 자, 에코, 에코, 에코 없이 시작한 오늘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은 비 오는 날에는 낙지 한 마리 수제비인데요. 이 비가 호주 쪽에서 좀 왔으면 좋겠네요. 호주가 지금 난리라는데 우리 여주님 잘 계시는 거 연락을 해봐야겠네. 이 세계가, 이 살림이 그렇게 다 탄다는 것은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또이 복구가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정말 인명피해도 없길 바라고, 벌써 동물들도 엄청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본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나이 드니까 자연에 대한 약간 소중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이거 사람의 손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벌써부터. 어쨌든, 빨리, 어떻게든, 신이라도 도와줘서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재해는 진짜 너무 많이 슬퍼요, 진짜. 자, 오늘 여기는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며칠째 오고 있는데, 거기 비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낙지 한 마리 수제비를 갔다 왔고요. 포장을 해 왔고요.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성산점이고요. 낙지 한 마리 수제비 3개를 꼽아왔습니다. 24,000원이고요. 낙지 비빔밥 2개 16,000원, 해물파전 소짜 12,000원, 낙지 볶음 한 접시 29,000원. 지금 쏟아내려고 그래요. 지금 빨리 부어야겠어요. 그리고 이따 후식은 제가 또 여기서 자주 가는 뽀르투아라는 홍대역의 빵집인데 거기에 제가 맛모스빵, 공부빵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빵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여기다가 조금 더 많이 비벼 먹으려고. 입맛 다시네. 입맛 다시요. 가만 있어봐요. 여기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서 비빌게요. 너무 많이면 좀 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낙지 정도만. 소스는 다 넣으면 매울 거예요 아마. 낙지만 더 많이 넣어서. 어머 어떡해. 손에다 쏟아. 어떡해. 이걸 또 이따가 파전하고 또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더 넣어서. 참기름 좀더 넣고요. 오늘 메뉴 최고예요. 낙지 한 마리 수제비는 낙지 1인분당 낙지 한 마리가 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기름 넣고.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포장해 오자마자 방송 세팅 다 해놓고 바로 켰어요. 뜨끈뜨끈합니다. 날씨가 또 스산하잖아요. 저도 감기가 좀올것 같고 좀 느낌 이상해요. 이럴 때 이제 수제비를 먹어줘야죠. 참기름국이라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채소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아 그리고 사장님이 저를 아셔가지고 양도 많이 주신 것 같아. 양이 두세요. 많이 매울 것 같긴 한데 또 국물 여기 있으니까 쇼쇼. 어우 냄새 좋네요. 낙지 국수처럼 드시는 건가요? 어 좋죠. 호로록 호로록. 낙지 비빔밥 오랜만에 먹는다. 어우 참기름 향이 좋네요. 아, 다이어트 보고 때려치고 싶네요. 원래 비빔밥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탄수화물, 이밥 비빈 소리? 원래 이런 걸로 진짜 무너지는 건데. 진짜 다른 것도 아니야. 밥이야, 밥. 참기름 많이 넣어도 좋지 않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 메뉴 미쳤어요. 한식이 최고긴 해요. 자,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낙지 수제비부터 호로록 한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은근한 칼칼함이 있어요. 청양고추에서 오는 칼칼함 있죠?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여긴 최고 같아요. 해장 중인 언니. 어, 저 술 안 마셨는데. 자, 비빔밥도 한 입 해볼까요, 우리? 자, 한 입 갑니다. 가득해서. 잘 싸서. 어,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 먹다 보면 매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참기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 참기름 맛이 왜 이렇게 안 나지? 이게 좀 약한가? 국내산 참깨 100%인데? 여자 박은진이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맵네. 언니 매운 거 늘었나 봐요. 어, 살짝 맵네요. 어, 한 입 먹었는데 맵네요, 살짝. 어? 괜찮아요. 우리 여기 국물 있으니까. 냄새는 진하니. 어, 이거 마비가 됐나? 아, 나무수저 쓰는 이유요? 이게 쇠수저 이렇게 막 긁는 소리가 되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먹방 하시는 분은 대부분 나무젓갈 쓰시, 나무숟갈 쓰실걸요? 나무젓갈? 나무숟갈? 와, 여기 몰려있네요. 낙지들이 몰려있네요, 여기. 이렇게. 엄마! 괜찮아요. 떠먹으면 돼요. 민진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특집입니다. 맞아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까지 비 온다고 하시던데요. 하던데요. 아, 너구리님 매니저 그만두셨나요? 그만두기보다는 우리 매니저들이 너무 이렇게 대답만 해주고 너무 뭐랄까 진짜 재미있게 노셨던 분들인데 저 때문에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매니저 이제 그만하시고 즐기시라고 이제 매니저 자리를 이제 살짝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여긴 해물파자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지청 동료들하고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게 된 지 5년 됐어요.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이어야 돼요. 이게 친한 사이여도 이게 여행 한번 가다 보면 이제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다음 주 아닌데 내일 모레네요. 저도 여행 가는데요. 7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배려. 아이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배려를 조금 이제 서로서로 배려하면 큰 트러블은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배려를 해야죠. 어머. 그쵸. 너무 먹으러만 다니지 말고. 배려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다못 넣을 것 같은데, 콩나물 너무 많다.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난것 같아요. 예전에 무조건 겨울 너무 싫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추워서 그런가? 여행 가실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내일부터 짐 싸야 되거든요? 목요일날 가야 돼서? 짐이 하나도 안 쳤어요. 제가 짐 원래 하루 전날에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파전. 해물파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역시, 비 오는 날 먹어야 되는가, 해물파전은? 왜 이렇게 맛있지? 저도 2월에 라오스 가요. 제가 먼저 갔다 와서 말씀드리리. 이발 하셔야겠네요. 응? 이발이요?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응? 라오스에서도 브이로그를 찍으실 건가요? 그거는 가보고 결정하려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안 찍을 예정이고요. 좀 괜찮은 상황이다. 혼자서 잘 찍겠다 하면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져가긴 가져가요. 일단 목표는 여러 편은 힘들 것 같고, 먹는 거라도 이렇게 좀 모아서 한 편, 그리고 제가 뭐 노는 거 즐기는 거한편이 정도까지는 목표로 가긴 해요. 친구들이랑 전 6명인데 역할을 나눠서 계획해서 가면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되세요. 그렇게 잘 짜여진 친구들은 괜찮죠. 결국 흘렀네요. 이거 먹는데 안 맵네, 생각보다. 여행 갈때 그러잖아요. 저는 좀 계획성 있게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획을 따따따따따 싸서 가서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안 맞을 수 있거든요. 좀 가서 좀 하는 스타일. 가서 보고, 이거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직접 보고. 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계획 짜야 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맡기면 편해요. 근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하면 그 친구도 화나죠, 솔직히. 뭔가 나만, 자기만 너무 그 친구한테만 미루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 그래서 여행 스타일도 많은 친구들이 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4명이 약간 스타일이 좀 이렇게 개인 시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오라라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보러 가는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침에 무조건 이제 해보러 가는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산타는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 다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좀 이렇게 각자 가지자. 그런 시간도 좀 있어.
오빠야, 춘성 오빠는 미애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버렸어요. 아, 낙지 한 마리 맛있는데 아시네. 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디 뭐 스포츠 즐길 때도 같이 즐기고, 또 가끔씩 이제 좀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각자의 휴식 시간. 같이 여행 가는 분들도 솔로인가요? 유니프 영상 봤어요? 어? 그러네요. 몰라요. 이틀만 알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낙지 한 마리 수제비가 상어명입니다. 이것도 체인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매콤도 없더라고요. 언니 커피니 케이크 드디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녹죠 녹아. 거기 케이크 녹죠 녹아. 그러지 않아도 저번주 일요일에 가서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 맞나? 토요일인가? 아, 토요일이네.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에 가서 먹었었는데 역시 낙지볶음 여기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안 쪄요. 그냥 되게 짤짤하고 다 안 넣는데 다 넣어도 되겠는데요? 맵지도 않고 매운맛이 조금 옛날보다 조금 덜해졌나봐요. 옛날에는 진짜 매웠는데. 오늘 뭔가 텐션이 좋아보여요? 사실 제가 어저께 뭐 이팅 사운드를 찍었었는데 하나 망쳐가지고 다시 찍었거든요. 아까 8시에 조금 내가 살짝 편 상태입니다. 상태로 시작했어요. 원래 또 위를 좀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와우, 찐득해진 것 봐. 오늘은 볶음밥 맛있네. 볶음밥에 덮밥. 이거예요. 죽어가 아니니? 아 맞다, 목요일 내일 모레 방송 시간 정해졌나요? 저도 스케줄이 있는지라가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 조정하기야. 저 낮에 12시에 방송할 것 같아요. 거의 점심 방송이죠. 바람 엄청 부네요. 소리가 왜 이렇게 다 들리냐? 낮에 12시에 찍어 그 생방송을 하고 1시 2시까지 어느 정도 하고 청소하고 짐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가야 돼 가지고 늦어도 4시에는 나가야 돼 가지고 한 3시 반에서 이 정도 나가야 돼 가지고 12시에 방송할 것 같아요.
그날은 약간 블랙버스트 약간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요. 아니 정해진 건 아닌데 맥도날드 맥모닝을 먹을지 뭘 먹을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빵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월, 화, 수는 생방이 없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 생방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생방이 있는 거죠. 그 목요일날 방송은 10시에 다시 올라가고, 맵네요. 금요일날 쿡방 올라가고요. 토요일날은 편집본이 올라가고, 일요일에 이팅 사운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은 월화는 야방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팅 사운드 올라가고 그죠? 다음주 목요일 생방은 6시죠 목요일은 다음주 목요일은 6시 그 다음에 또 놀토를 촬영을 가고 렌즈 끼시나요? 근데 렌즈 없으면 방송 못합니다. 언니 고객이랑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인데 뭐 먹고 싶어? 비빔밥 맛있게 한입 먹어줘요. 대리만 줘. 좋아요. 아니 그게 어우 자극적이에요. 밥이 아주 자극적이에요. 언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리지님 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리지님께 죄송해. 우울해서 한 끼도 잘 안 먹는데 집에 오자마자 TV로 햇님언니 유튜브 기운 얻고 있습니다. 소통방송이라 빈집에 말소리도 가득 차고 활기차고 맛있게 드셔서 너무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맛있게 드셔주시고 건강했어요. 사랑합니다. 뭔가 외로움까지 채워주는 방송이고 싶긴 해요. 아, 택시 안에서 소리 질렀어요? 왜요? 우리 방송은 먹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먹방이 주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방송은 소통이 주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먹방을 한다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밥 먹는 친구들도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같이 그냥 라디오 틀어놓으면은 그냥 두런두런 얘기해서 밥 먹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에 채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방송이 참 좋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전 제 방송에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지가 아니라 라지, 저 엑스라지. 엑스라지 뭐요? 여자 사이즈는 3XX라스. 언니 전 내일 신인네 친구들이랑 경주 여행 가요. 언니도 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1월달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친구분들하고.
경주 완전 좋겠다. 고즈넉하고. 저 그때가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좋은 날씨에 경주 가긴 했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때 맞아 인스타에 사진 올라왔었다. 친구분들과 좋은 추억 여행 되고 오세요.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도 건강은 꼭 챙기셔야 돼요.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늘 숨어서 보다가 술김에 술번째 보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입맛 없었는데 매일 딱이에요. 생일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오늘 되게 태진차기 오밀조밀하네요 느낌이. 좋다. 뉴욕에서 수제비 너무 막 맛있어 보이네요. 미국에서는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밀 미래 국가 아닙니다. 밀? 미래 국가 아니에요? 반죽해서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말린 밀치가 없으려나? 미래 국가 말고 미래의 국가. 미국 파전점. 어머 나 파전을 모르고 있었네요. 어머 웬일이냐? 파전 너무 등한시했네. 파전 진짜 맛있네. 근데 여기 있는 파전은요 식어도 맛있다요. 빵에 달아도 아니고. 놀토 멤버 중에 합방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그나마저도 수제비가 맛있겠다. 겉절이는 없나요? 응? 겉절이 말고 무김치는 갖다 놨는데요. 지금 매운 게 땡기지 않네요. 이게 확 매워. 어머, 깜짝이야! 언니, 제가 식이장애가 오랜 시간에 있어서 지난 시절 힘들 때마다 기나긴 이번 생활 덕분에 퇴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밥 먹기 괴로울 때마다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혜님 언니가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도 치료하면서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새해 2020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 완전 덕담인데요, 근데 진짜. 일단은 지금은 괜찮아지시다고 하시는 거겠죠?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행복해요. 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언니, 막걸리도 드셔주세요. 어머! 78만 원 축하드리며, 육지볶음 그릇과 파전 그릇이 바뀌면 덜 잊으실 거예요. 저녁 안 먹으려고 했는데 카레와 김치를 퍼와야겠습니다. 근데 파래가 아니라 카레. 요즘 카레는 무조건 김치지, 맞아. 깍두기 있어요, 깍두기. 그건 또 감사드립니다. 파전은 잊지 않았어요. 근데 파전은 어차피 밥 먹고 먹을 생각이긴 했었어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제가 예전에 비 오는 날에 수제비를 해 먹었었거든요. 낙지 수제비가 더 맛있어요. 일단 저는 해봐요. 일반 예전에 초밥을 되게 많이 해봤어.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막 호박 안에 들어있는 뭐 해물찜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일단 해보고 사 먹는 게 맛있으면 그냥 안 해 먹어요. 근데 해본 했는데 맛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해 먹어요. 방학이 학부모에게 학창 학기 시절이라 아 시작이라 햇님 방송 생방 보기 힘들어서 녹방 빼놓지 않고 부지런히 보고 있어요. 내일도 못 볼 수 있어 미리 인사 전할게요. 라우스 조심히 건강히 의미 있게 잘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 쌀 많이 많이 풀어줘요. 챔 많이 안 보인다고 섭해 말아요. 빨라뇨. 시청자 분들이 봐주시는 것만도 이건 뭐 내가 아는 언니는 수제비를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제비를 못 보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해놓았던 수제비를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온 이 수제비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그 이후로 그 황구포증이 생겼더라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저는 트라우마를 같은 거 다 극복하고 잘 먹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되게 어렸을 적 일인데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앞뜻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모던하우스에서 사왔습니다. 내일 모레는 낮 12시 방송입니다. 제가 내일 정도에 방송 끝나고 아 방송 끝나도 너무 뜨겠나? 그 공지를 써놓을게요. 이더가 까먹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언니 저도 토요일부터 라오스에 봉사활동 가야 운명이에요. 와 만나면 정말 운명이겠다. 만나면 대박이겠다. 우리 클럽에서 볼까요? 라오스 핫텐 클럽 없어요? 아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같이 간 친구들이 클럽 안 갈 것 같아요. 나 혼자 갈 거야. 개인적인 시간 클럽에서 정모하자. 더 이상은 트로피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63필 치는 생긴 거. 전 어릴 적 트라우마라 냉면, 돈가스, 감자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냄새만 나도 어릴 때 기억이 중요한가 봐요. 냉면, 돈가스, 감자? 아휴 걱정하냐. 그래도 뭐 다른 게 맛있는 게 맞으니까. 봉사활동 하는 클럽이라니. 아 그좀 그런 거. 아 봉사활동이 낮에 할 수도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지 뭔가 수녀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활동 가서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빵 정보한테 더보기라는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클럽에서 봉사활동해요?
어떻게 먹는다 했잖아. 아, 사람을 좋다 해서 나왔죠. 아니, 그때 그 요번 주에 윤등님하고 대도서관님이 그 사람을 좋다 나오시잖아요.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차량차 제가 위메프 같이 이렇게 우리 일곱 팀 그거 했었잖아요. 어디까지 팔아봤니? 그때 마지막 촬영 때 그게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따고 해서 내 인터뷰는 잘렸나? 라오스 바게트 빵짱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럼요. 하루에 몇 개씩 먹어거니걸요. 라오스 갔다 왔었거든요, 전에. 그거 묻혔어요? 이거 드린 것 같은데? 입원 중인데, 저만 그런가요? 어제부터 자꾸 깜빡거려요. 그게 유튜브가 뭐 무슨 인공지능 막 이런 게 생긴 거 이후로 생방송 때 자꾸 깜빡깜빡거리는데 무슨 그 저작권 막 걸러내니라고 막 이런 거라고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대요. 금식 기간 풀리 전까지 2박 동안 언니 방송 보면서 버텼어요.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밤에 배고프네요. 드디어 내일 퇴원인데 가자마자 수제비 해 먹어야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많이 먹는 걸로 부모님 뭐라 하지 않으셨나요? 아빠가 오늘 등 들기면서 이게 여자 등이냐면서 뭐라고 해서 너무 우울하네요. 에헤이, 아버지 너무 하셨다. 화타 지나서 저녁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에이, 본인 손인데 드세요. 뭐 어때요? 원래 가족들한테 원래 상처를 더 많이 크게 받는 건데. 가족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가족들이 제일 모르는 일이죠. 제일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낮 또한도 포함되어 있죠. 언니 립 정보 좀. 낙지 3호요. 낙지 볶음 3호. 어허, 인정이에요. 가족이 청소년기에 자존감에 도둑 뜯겼어요. 참 그게 진짜. 근데 그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옛날은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문화가 좀 강했죠. 뭔가 자기 자식은 약간 소유물로 생각했던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았었고 옛날에는 더. 그리고 뭐 마음대로 어른 무조건 어른 마음대로 그리고 뭐 남녀 차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라는 그 뜻이. 뭔가 요즘은 과도기라고 생각해요라고 요즘에 말은 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인생 끝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과도기를 겪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과도기였다가 아니라 항상 매 순간이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게 변화가면 다행인 건데 말이죠.
전 아빠가 기구를 장대하대요. 그거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거는 요즘에 정말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그 몸병, 얼병, 무슨 병 하는 거 자체가 그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막그 기골이 장대하다 막 이런 거는 기분이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좋은 말일 수 있지만 하여튼간 저는 진짜 수없이 들었던 말인 것 같던 것 같아요. 진짜 기골이 장대하다. 그거는 뭐 친구를 떠나서 선생님, 부모님 당연하고 친구들, 후배들, 뭐 친척들, 친구 엄마들 기본적으로 다 들었던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기분이 좀 장대하긴 해요. 키도 크고 상체가 큰 편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큰 편이 있지. 잠시만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되게 창피하게 살았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저처럼 큰 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키큰 것도 너무 튀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왜 부끄러워 그 부끄러웠으면은 참그 주변에서 어른들이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언니 덕분에 에어팟 당첨돼서 받았어요. 젓갈이랑 김부겸 구매하고 이벤트 신청해서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에어팟 배송돼서 깜짝 놀랐어요. 새해 출발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사마모. 솔직히 에어팟 당첨되셨던 분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막 글을 안 남기셔가지고 나는 이 옆에서 먹었나? 아니 뭐 농담입니다. 축하드려요. 에어팟 좋겠다. 얼마예요, 그거? 에어팟 얼마? 요즘 에어팟 얼마예요? 너무 갈기갈기 찢어졌네. 에어팟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예요? 반반씩 나누자. 농담입니다. 20만 원 정도요? 반띵. 한 잔씩 나눠가지기. 언니의 생일을 궁금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전 81년생, 8월 17일생, 닭띠. 그럼 그런 말 있다고? 요번 연도에 닭띠가 뭐 숨만 쉬어도 대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삼재라는 얘기도 있고. 언니, 예전에 70만 되면 애기 엄마를 정모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이미 하셨을라나요? 어찌됐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70만 때는 취준생들이었어요. 80년생이 아니라 80만 때가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90만 때가 애기 엄마들. 아직 멀었네요.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는데, 제가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고독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1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빨리 올라간 적이 단한 번도 없답니다. 항상 꾸준히, 그렇다고 막 내려간 적도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한 2년 안으로 100만 정도 찍지 않을까. 기대치가 있는데.
이 꾸준히가 참 좋습니다, 저는. 짧은 영상을 많이 올려주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요?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길게 하는 걸 좋아해서. 굳이 100만원 찍고 싶어서 제 방식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전 지금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신 요번 주 금요일날 쿡방은 6분대입니다. 많이 잘랐어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잘랐더라. 6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쿡방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어저께 다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장면 하나 녹화 안 한 게 있어. 미애가.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재촬영 하나 해야 돼요. 재촬영하고 다시 이어붙여야 돼요. 그래도 6분 때야. 미애는 실친이야, 실친. 민서님, 감사합니다. 뭘 찍었냐고요? 그거요, 저번주에 먹은 거, 그 곱다리탕, 그 대창하고 저기 닭이랑 같이 했던 왜 닭볶음탕에 대창 넣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요리가 별거 없어요. 김밥처럼 뭘 튀기고 하고 싸고 자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넣어서 양념장 넣어서 끓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쿡방이 의미가 있나? 다른 컨셉으로 가야 되나? 저는 지친데 새해에 되니 에어팟 당첨되고 잃어버린 금기결이 한 짝을 찾고 나선 나름 선망 중입니다. 다인이 덕분이에요. 미사맘마. 제 덕분 맞아요? 그럼 반띵. 반띵. 제 덕분, 제 덕분이라면서요. 이러면 되겠다. 저분한테 에어팟 한 짝. 아까 전에 당첨되신 분한테 한 짝. 그럼 나는 두 짝 완성. 딱 아니야. 완성됐다. 천재다, 천재. 마지막 하은님. 생각보다 그래도 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낙지볶음, 낙지 이 덮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나머지 두 분은 한 짝이라고요? 제 할 바 아니죠. 인생은 뭔가 그래야 모두 배려하고 이제 좀 배려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배려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 살거든요. 저희 햇님 인성이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제 키가 173이에요. 영업하면서 살도 찌고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마이웨이 하고 있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당당하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누가 장난으로도 놀리고 그래도 정말 팍팍 그런 거 정말 신경 안 쓰고 탁탁
이제 내뱉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맞받아치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기운으로 알아요.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에헤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뭐 어때서? 저는 이게 좋아요. 저 살찐 제가 좋습니다. 저는 키 큰 게 어깨 넓은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로 잘 안 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을 갖고. 놀리는 사람들은 제일 놀리는 거야. 그리고 언니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과 언니의 말에 힘을 얻어요. 늘 변치 말고 힘내주세요.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저는 통통할 때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여차저차 뺐더니 이제 또 말랐다고 뭐라고. 아, 그 다음에 오지랖들은 정말 그죠. 아, 어쩜 그렇게 남들 몸에 관심이 많은지. 그러면 쪘나 보다. 빠졌으면 빠졌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리고 입에 꼭 내뱉더라 입으로. 그죠. 꼭 덜 친한 사람들 그러더라고. 자꾸 취업 면접에 떨어져서 지금 미치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취업 안 하냐고 난리인데. 모든 취준생들의 서름이죠. 알아. 그 눈물 봐도 됐다니까. 70만 대. 힘내십시오. 꼭 자기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오빠가 안 보이네요. 응? 오빠 아까 밥을 엄청 드시더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응? 거의 다 먹었네요. 일단 찍어서 먹고. 여행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갑니다. 뭔가 믿겨지지 않네요. 짐도 하나도 안 싸고 이번에는 그렇게 큰 계획을 갖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 날 만나서 계획을 짜자고 만났는데 우린 계획 없다고 하는데 보면은 꼭 할 일은 있던데. 할 건 있어야 꼭 이렇게 계획을 나눠 단위로 이렇게 짜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 한두 개씩 스케줄은 꼭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올 것 같은데요. 언니 저 뽀로뚜에 근처에서 일해요. 홍대 쪽에서 일하시나봐요. 방송은 이번주 목요일까지 낮방송하고 다음주 목요일날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목요일 6시네요? 나 그때 동네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있나?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잠도 못 자고 동묘가 발생했네. 의상 구입을 좀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네. 생각을 못했다. 목요일 6시 방송이면 10시 방송이 생각하고 와서 잠 좀 자고 동묘 들렸다가 올라올 텐데.
그러네. 큰일인데? 아니, 내일은 이제 동명할 시간이 없거든. 내일 무슨 뭐 촬영해야 돼가지고, 무슨 협찬 방송 뭐 이렇게 어디 찍으러 야외 방송 가야 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내일 먹방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동명할 시간이 없는데. 아, 놀토 의상이 어제 얘기가 나왔거든. 어제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항상 수요일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행가서 시간이 없네. 아, 라오스에 4월 오! 라오스 동료? 있을까? 30살 된 8개월 애기 엄마예요. 전에는 일이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육아가 정말 차원이 다름. 언니가 제일 예. 와! 진짜 와 씨. 아, 알겠어. 너 진짜 그 마음 알겠어. 와! 일요일 날에, 요번 주 일요일 날, 아, 토요일 날 애들 만나고, 일요일 날 우리 다원이가 왔구나. 일요일 날에 이제 우리 엄마랑 세원이랑, 이게 다 할게요. 그 다원이랑 이제 세원이랑 같이 세 명이서 왔거든요. 이제 1박 한다고. 와, 씨. 와. 다원이 어떡하지? 아, 너무 힘들었어. 기빨려가지고 내가 어저께 왜 이렇게 힘든가 했어요. 어제 월요일이었죠. 나 어저께 잠을 많이 잤는데 어저께 너무 힘들더라고. 왜 힘든가 했어? 와, 다원이 어떻게 힘 너무 세. 무조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병 걸렸어요. 아, 미쳐 죽을 뻔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언니 어떡하지, 세 언니? 우리 엄마 어떻게 키우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막. 이제 세 살 됐죠? 3살? 4살? 왜, 그, 나이 때마다 병 걸리는 게 다르잖아요. 1위로 관례병, 준비 땅병, 이거 내가, 이거 다 내가 할례병. 약간 그런 병 있잖아요. 나 걔 태권도 보내야 돼요. 걔 힘 빼야 돼요. 걔 태권도 학원 보내려고 얘기하려고요. 걔 무조건 태권도에 보내가지고 예절 같은 것도 배우고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이 어찌나 강산지 세상에. 와, 씨. 춘삼이가 막 물고 잡아 뜨는데도 가만히 있어. 어우, 진짜 보통이 아니야. 손발도 어찌나 큰지. 너무 몸 편인데? 이렇게 뒤돌아 봐야 돼요, 님들아. 애기라고 해서 몸 평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몸 평이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그래. 손발 클 수도 있지. 좋은 거야. 뭐 말은 못 하겠다, 이제. 이게 반성이 항상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대 고생 많으셨고 감사해요. 전 눈팅만 했던 유령 팬이지만 언니 방송 보면서 힘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이를 한두 살 먹으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일이 잦아졌지만 언니 방송 보며 항상 힘내고 있답니다. 친언니 같아요.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친언니면은 이런 느낌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친언니면은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친언니가 아니라서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얼른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건강식으로 먹은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빵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봬요.